도톤불이 법선사입니다.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찾는 사찰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곳의 설경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서남북 사방과 연결된 설경 체계가 두 가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하나는 등설경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종이설경입니다. 종이설경을 정중에 매달고 사방 기둥으로 연결시켜 가뭄하는 구조입니다. 여기 삼설경은 일본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죠. 삼이 없을 때는 다른 소재도 적용합니다. 삼설경까지를 포함해서 세 가지 시스템이라 할 수 있겠네요. 이것은 성수를 뿌려주는 사찰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끼가 계시죠. 종종 부처님이 계시고요. 동쪽에도 계시고 서쪽에도 계셔요. 제가 한번 성수를 뿌려볼게요. 이렇게 정중 부처님께 이렇게 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쪽 부처님, 그 다음에 서쪽이에요. 제가 자세한 스토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 목도리를 하고 계셔서 어떠한 스토리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설경 체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사찰에서 받은 느낌은 불교와 도교 그리고 신도가 융합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구나. 민심과 가치 관련이 그런 구조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우리 신사에서 아니면 사원에서 많이 보는 설경이 계시죠? 도리도 있고요. 신당도 있어요. 잘 촬영해서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 형편이 녹록지 않네요. 이렇게 계셔요. 또 한편으로 가면 이런 구조도 있어요. 오사카 지역에서는 묘지 곳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홍콩 야자를 거치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모 스님의 묘지인지 뭔지는 잘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이거 꽂혀 있는 것으로 다 그런 뜻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기 솔도파도 있잖아요. 솔도파도 있고 이렇게 무물도 있고 이런 구조예요.
삐죽이 나무가 없어서인지 홍콩 야자를 많이 적용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여러 사찰별 묘지군을 탐방 둘러하면서 확인했어요. 이것도 뭐 그래서 이곳에 뭐 창견주랄지 공원주랄지 뭐 이런 분들의 그런 사연이 있는 그런 장소는 아니냐 뭐 이렇게 되어집니다. 설경은 이런 부분을 설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설경거리도 돼서 이렇게 걸어요. 볼레온다는 제가 여러 번 소개했지만 삼 아니면 소창, 광목 이런 종류예요. 그런데 그런 종류의 물감을 들여 물을 들여 우리가 볼 때는 일반 소재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삼이 기본이고요. 삼을 걸 수 없는 형편일 때는 뭐 우리식 뭐 소창 같은 소재를 걸기도 합니다. 이렇게 법선사를 통해 일부의 색깔을 확인할 수 있는 설경까지를 살펴보았어요.